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상에 오셔서 만드신 첫 번째 사회 제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만드시고 가신 제도가 있다면 바로 교회지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구조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지만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용어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교회의 용어는 가족의 용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그 신부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이 살던 때의 모습을 우리를 고아와 같다라고 표시합니다. 가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입양된 것 같다. 가족을 찾은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성도로 불리워지는 것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가족에 기록되어서 새로운 혈통, 새로운 식구가 되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지점마다 족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의 혈통에 누가 있고 족보들이 자주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서에 이르러서 그 족보를 정리한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족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까지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육신의 혈통의 족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후손은요, 뭐 열두 사도에게서 누가 낳고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루어진 새 가족이 세계 곳곳마다 있는 교회이지요.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세상의 혈연보다도 더 진한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새 가족의 삶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찬을 할 때에 바로 이 비밀이 가식으로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를 목표로 나아가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의 살을 먹는다? 참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죠. 예수님 뭐 이렇게 센 표현을 썼을까 싶은데 이 표현이 머릿속에 확 박힌 거 보니까 가르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께로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뭔가 얻어먹는 게 있구나. 우리말로 떡고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간파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인을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들은 단지 육신적인 먹을 것, 좋은 것, 그것에 집중을 했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다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믿는 심적, 기저에 있는 목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 있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 떡은 바로 내 살이다. 이 설교에 결정적으로 오해를 한 사람이 있었죠. 어떻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겠느냐? 야만인 식인종도 아니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설교 때문에 웅성웅성하고 설랑설레했습니다. 왜 그들이 오해했습니까? 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자, 6장 5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미리 얘기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이 말씀 봐도 모를 일이죠. 내 살을 먹어라.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후에 찾아온 자들의 기대를 아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겠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온 진짜 목적이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이 땅에서 와서 보여주신 그의 삶 전체가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베푸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마귀를 물리칠 때 금식하고 물리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명의 이 말씀만 이해했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선포에 참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 간과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나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복만 추구하며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 나왔을 때에 몸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참말로 중요한 영의 양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이 풍성한 영혼을 위한 양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일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 속에서 나의 영의 양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신예배 오시면 뭐 작은 노트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은 것을 짤막하게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새 목표 중에 하나도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그런 목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와서 일찍 일어난 자는 하루의 양식을 얻고 갔지만 해가 뜬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쓰러져 사라졌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늘 그 시간에 내리는 걸 알고 깨어있는 자만이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아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러 말미암아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 술을 더 떠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의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피까지 마셔라. 나의 피를 마셔라.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보 6장 5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피를 마셔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흡혈귀나 뭐 드라큘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뭐 피를 먹다 피 뭐 살을 먹는다 뭐 그런 얘기 듣고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식인종이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카니발리스트라고 그렇게 뒤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했어요. 참 겉보기만 가지고서 오해해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들이죠. 이 말씀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어렵다. 누가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때는 즉시 이해를 못했어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구나. 그 피를 믿는 것을 피를 마신다고 표현한 거구나.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지 못하죠.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점점 더 성장해서 완숙한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담긴 설교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설교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았습니다. 떠나간 사람은요. 예수님에게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영의 양식을 발견한 소수는 남았습니다. 육신의 유익을 구하던 자들은 떠나고 영적인 유익을 찾던 자들이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은요 예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점을 믿는 자들, 그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그를 따라 희생과 헌신을 각오한 자들, 그들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추구하는 다수가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소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자가 있습니까? 작은 거라도 내려놓을 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헌혈하려고 할 때요 헌혈차 앞에서 한참 머뭇머뭇거립니다. 아 이거 하다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장기기증 하신 분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사후 장기기증이에요. 그럼에도 쓸 때 왠지 겁이 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눌 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피와 살 전체를 우리를 위해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고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의 흘리신 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예수님 몸, 말씀을 먹고 삽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럼 예수의 가족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 6장 55절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먹고 마십니다 예수를요. 이 말씀은 이상하게
이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묵상하는 자, 예수께서 내 죄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인하여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일한 것을 먹고 살 때 식구라고 하죠.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일한 피가 흐를 때 한 혈통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의 구원의 피가 흐르는 한 혈통됨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누릴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6장 5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리는 복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 동행의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나도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나의 삶의 파트너로, 최고의 상담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변화에 적응이 안 된다, 나이 들어 힘들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이런 문제를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 되시기 때문이지요. 6장 57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복이 나와 있죠.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보내신 바다 우리에게 왔듯이,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의 부름받아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명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생존할 뿐이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 없이 나갑니다. 부초처럼 흔들리게 돼요. 무엇을 위한 생존인가, 어떤 꿈과 목적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의미가 흐릿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삽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오는 것이 인생의 자랑이 되고요, 더 높은 지위에 누군가를 뺏고 누르 올라갔을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된다면 세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다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감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심지어 다른 쾌락을 받아 추구하면서 이상한 중독에 빠집니다. 지금 세상의 그림이 그래요.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 0.7 남짓, 나라가 10년 20년 후에 서서히 망한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날까 보다도 거기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 젊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목적이 없구나, 그런 사람이 많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그런 얘기예요. 키울 자신이 없다, 돈이 많이 든다. 아,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 내가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아, 믿고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적게 나냐? 아이, 아프고 힘들고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생육 번성인데 거기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힘들고 귀찮다, 너무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인도도, 보호하심도, 역사하심도 내 안중에 없고 그런 것들만 가득하다면 결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이 세대의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분명하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울감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 말씀이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달려갈 꿈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다 보면요, 내 인생의 원점서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궁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요, 참 이리저리 갈립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을 때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선물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다만 두려운 것은요, 내가 죽을 때 사명 따라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쉽고 서운할 뿐이지요. 내 인생은 무엇을 먹고 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에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어떤 것을 이루었는가? 아니, 그것을 이루기에 어떤 단계 가운데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해는 지나가고 아쉬움 속에 마무리 짓겠지만 이제 내년이 시작되잖아요. 내년을 위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고, 나의 1년간의 삶을 허락하시며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주님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